간단하게 전관 정리를 좀 하죠. 우리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에피소드 이제 009이고 이전에는 지방 행정이었는데 국가 행정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아무래도 이제 포괄적으로 국가 단위에서 행정을 진행해 나가는 전반적인 걸 다룰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읍면동 사무소의 역할뿐만 아니라 중앙 정부의 기능도 일정 부분 코드로 구현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 정리를 하자면은 지금 이까지 했던 것이 가족 혹은 세대 구성 과정을 쭉 살펴봤었죠. 그리고 구성원의 변경은 이건 어떻게 했나요? 제가 퀴즈를 냈었잖아요. 그렇죠? 퀴즈입니다. 구성원의 변경 혹은 뭐 세대의 새로운 세대 분할 여러 사유에 의한 세대 통합이나 또는 분할 그리고 각 세대의 구성원 변경 이런 겁니다. 이런 요거는 이제 퀴즈로 제가 내드렸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했던 걸 내용 요걸 기반으로 해서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한 2-3일만 하시면은 다 그대로 다 여러분들 코드로 구성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 에피소드부터 진행할 것은 가계 재무 제표입니다. 그래서 가계 재무 제표는 어느 한 가계, 어느 한 세대, 그죠? 가계 또는 세대라고 해야 되겠네. 또는 세대. 어느 한 세대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재무 제표를 통합한 통합 재무 제표. 결합 재무 제표라고 그럴까요? 가계 또는 세대의 결합 재무 제표를 구성하는 과정이 요게 다음 에피소드부터 진행할 거예요. 이것 한 두세 번 정도 하면은 정리될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읍면동 재무제표. 읍면동이 뭐예요? 이게 수풀이잖아요. 수풀 단위의 재무제표입니다. 그래서 어떤 동, 예를 서울의 뭐 무슨 뭐 종로구의 뭐 안암동, 이죠? 안암동의 소득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고, 소득 내용은 어떠하고, 소득 중에서 정규직으로 벌어들인 소득이 얼마고, 비정규직으로 벌어들인 소득이 얼마고, 지출 중에서 생활에 필수한 필수적인 의식주의에 지출된 비용이 얼마이고, 그리고 꼭 필수 제한은 아니죠. 사치제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라든가 해외여행 등에 지출된 비용이 얼마고 이것을 우리나라에 있는 5,000개 읍면동 단위 각각에 대해서 다 우리가 분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 다음에 시군구 재무제표 그리고 광역시도 국가 재무제표까지 이렇게 다 구성될 수 있도록 코딩으로 구성합니다. 이게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걸 하면은 이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그걸 좀 확장시키면 이게 되고 이걸 확장시키면 이게 되고 그게 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요것만 되면 나머지 다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여기까지 진행을 하면 아마도 에피소드가 20번 정도 국가행정 20번 정도에서 여기까지 다 진행이 될 겁니다. 앞으로 한 10번 정도 더 하는 거죠. 나머지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소득 100분위로 나누고 그죠? 요거는 이제 머신러닝 부분이에요. ML 머신러닝입니다. 머신러닝. 물론 이제 파이썬으로 하죠. 이거는 엘릭스가 아니라 파이썬으로 진행할 겁니다. 소득 100분위로 나누는 거예요. 지금 우리 경제학에서 다루는 것이 소득 이제 뭐 3분위, 5분위, 10분위 이렇게 나누는데 그게 아니라 100분위로 나눠서 각 분위별, 각 소득 분위별이죠. 각 소득 분위별 소득의 품질, 지출의 품질에 대한 통계에 관한 통계를 꺼내는 거죠. 그래서 하위 뭐 예를 들어서 소득 분위 중에서 98번째 분위의 소득의 품질이 비정규직 그러니까 단기 알바 소득이 증가하고 있다 뭐 등등을 우리가 바로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죠? 통계를 내고 이것을 이제 그래프로 표현한단 말입니다. 그래프와 차트로 표현하는 거죠. 차트로 표현하는 건데 요거는 피닉스 라이브 뷰를 쓸 겁니다. 피닉스 라이브 뷰 상당히 좋아요. 상당히 좋은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숫자로만 기록되어 있으면 눈에 보기 좀 그렇잖아요. 이걸 그래프나 차트로 표현하게 되면 한눈에 이걸 다 파악될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규칙 기반의 경제정책 적용 실행입니다. 그래서 소득 각 분위별 어떤 소득과 지출의 품질 변화를 보고 관찰하고 그 관찰 결과에 따라서 관련 경제정책이 자동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뭐 기초소득, 기본소득, 뭐 가령 기본소득 금액을 월 1인당 월 30만에서 만원에서 40만으로 상향한다거나 혹은 반대로 20만으로 줄인다거나 하향한다거나 등등의 경제정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제정책이 자동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까지 코드를 오래 고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머신러닝 관련 기반 요 내용은 올 하반기 9월 이후에 할 겁니다. 9월부터
9월 2후까지 하고 그리고 요 부분 있잖아요. 요거는 이번 주에 다 끝낼 겁니다. 이번 주 지금 이 강의 녹화하고 있는 시점이 며칠이냐? 오늘이 며칠이에요? 목요일인 건 알겠는데 23일이네요. 7월 23일 목요일인데 금, 토, 일 아마 일요일 전입까지 해서 요 부분까지 진행이 될 것 같네요. 나머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우리 프로젝터들이 있으니까 다른 프로젝터들도 진행을 다음 주부터 또 진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 국가행정부분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겠습니다. 진행을 하고 9월 이후에는 머신러닝 기반의 경제정책 입안과 집행이 자동으로 될 수 있도록까지 코드 구성하는 걸 나가도록 하자. 다음 주에는 뭘 하느냐 하니까 표준은행입니다. 표준은행 우리가 백그라운드 작업했었잖아요. 그거 이제 마무리 지을 거예요. 다음 주부터 표준은행과 시장 반자동 시장이죠. 반자동 시장 프로젝트. 아마 다음 주 한 주면 이것도 끝날 거예요.